house music. (목소리) 남자 꽃이 이쪽, 여자 꽃이 저쪽. 그냥 부자예요.
제주도 돈 벌어서 뭐 하려고? 엄마 병원비도 내야 하고 유치원도 가야 하고 나오면 아빠랑 맛있는 거 사볼게요. 야, 넌 무슨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? 근데 아저씨, 내 이름 재수인 거 어떻게 알아요? 응? 내가 그랬어? 네, 재수 너 돈 벌어서 뭐 하려고? 그러셨는데? 아, 무슨 소리야? 내가 나 아니야. 나 진짜 아니야. 그죠? 이 아저씨가 안 그랬대. 거봐, 나 안 그랬다고 하잖아. 나 안 그랬어, 나는. 안 했다니까. 나 진짜 안 그랬어. 믿어줘. 우리 아빠 공부 엄청 열심히 해요. 잠도 안 자고, 맨날. 난 공부 싫은데. 넌 뭐가 좋은데? 치킨! 오늘 아빠가 내 생일이라고 치킨 사준댔어요. 그래, 그 어디서 파는 거? 너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 그 어디서 파는 거야? 아빠가 사오는 거. 아빠가 사오는 거? 아, 그래. 99년도니까 텍사스? 아니면 그 종갓집? 종갓집? 아닌가? 아, 그래, 그 멕시코 양념! 그래, 자식아. 양념은 멕시코 양념이지. 아니, 너는 네가 좋아하는 치킨 이름도 모르면 어쩌자는 거야? 멕시코 양념 치킨이야? 종갓집이 어디야? 아, 얘기를 좀 빨리 해줘 봐봐. 넌 어떻게 얘랑 수준이 똑같냐? 아빠가 사온대잖아. 기다려보면 알겠지. 예, 제가 이력서랑 분석자를 보냈는데 아예 받으셨구나. 아예. 아, 그래요? 아예. 혹시 자리 나면 꼭 연락 주세요. 네. 근데 이번 달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. 좀 봐주세요. 지금도 많이 봐드린 거예요. 이번 달 내로 병원비 한꺼번에 완납 안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. 아니 누워있는 환자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? 저희한테 이래봤자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. 오늘 우리 재수 생일인데 엄마가 미역국도 못 끓여줬네. 아빠가 이따가 치킨 사준다 그랬어. 그래? 아, 좋겠네 우리 아들. 엄마 괜찮아? 괜찮아요. 집에 가있죠 재수. 여보, 병원비 많이 나왔지? 나 다 났어. 이제 퇴원해도 돼. 무슨 소리야?
빠지는 길인데. Tapos na naman tayong mag-organize ng bed. Tapos pagkalipas ng isang gabi, lukot-lukot na lang siya. Yan! Fresh na naman ang mga babies ko. House music.